저는 가림다 댄스컴퍼니 대표이자 바다 조각들 안무자 이지희입니다. 저희 작품 바다 조각들은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아름답고도 잔인한 삶에 대해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감정 상태에 많이 집중해 보았는데요. 인간의 감정들이 때로는 냉정해지기도 했다가 따뜻해지기도 했다가 또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굳어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감정의 어떤 모습들, 그러한 형태들이 물의 성질과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물에 차갑고도 따뜻하고도 어떤 경고하면서 액체와 기체, 고체와 같은 성질들이 그러한 감정의 형태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바다라는 공간이 저희의 내면의 세상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고요하고 아름답지만 또 때로는 어떤 파괴력을 가진 그런 잔인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바다의 모습이 우리 인간 삶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저희 무대에 실제 얼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얼음의 고체 상태에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액체화되는 모습, 그리고 또 그것이 증발해버리는 그런 시간의 흐름과 여러 형태들을 무대에서 직접 담을 예정이고요. 작품 전체에서는 무채색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빨간색이라는 색깔을 하나 강조를 해서 인간의 어떤 욕망과 그리고 가장 화려했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특징적으로 좀 담아봤고요. 뒤에는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벽면이 있는데 그 벽면을 활용을 해서 그 어떤 미지의 세상, 저만의 상상의 그런 공간들을 다채롭게 펼쳐낼 예정입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할 때는 안무자들과 무용수들과의 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데, 좀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렵고 이게 뭐지 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무용의 매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바다 조각들을 참여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자연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사람들의 삶, 세상 사는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를 관객들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뀐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초연 때는 움직임에 좀 더 치중하고 신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좀 치중을 했었다면, 제안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한 작품은 이미지 쪽에 좀 더 많이 치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이미지들, 그 의미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고요. 오브제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스페인에서 첫 번째 개인 공연을 할 때 그 영상 아티스트 윤서영 씨의 작품이었는데요. 사회가 변하면서 옛날에 기억하고 저장됐었던 매체들이 되게 단순한 메모리 칩으로 변해가는 과정들,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는 급변하게 변해가는 과정들이, 그거에서 맞춰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거에 반응하는 사회적 현상들, 인간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었었는데, 제 작품도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우리는 다르게 진화했다라는 제목을 달고 시작을 했었는데, 던지는 메시지는 없는 작품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지만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가 되고, 이것도 저희 인생에 있어서는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당연시 되고, 그거 하나에 마스크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들, 변해가는 사회적 현상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의자라는 소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소품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 의자를 사용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막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의자와 함께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친해져야 되고 의자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그만큼의 처음에 기량이 안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연습을 통해서 이제 점점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40년이) 넘는 되게 오래된 단체가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이 무용단 생활을 하면서 여러 선배님들, 선생님들 보면서 많은 거 배우고, 그러고 되게 좋은 기회로 40일의 정기공연을 아르코극장에서 하게 됐는데,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난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이해할 마음으로 접어들어오신다면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크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